7량이 법제이기 때문에 내 7량이 등급수만큼 정확하게 내 앞에 사람이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럼 내가 한해 가정이 있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7월 첫째 날에 나한테 자연이 선물을 주니까 좋은 인연과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남들보다 더 멋지게 내가 살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7월 7석은 내가 지금 7월 7석 맞이한 데가지고 나한테 선물 주냐? 절대 0.1도 준 게 없죠. 왜? 내가 작년에 노력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선물 올 게 없는 거예요. 신들도 그랬잖아요. 우리 조상선생들도 7월 7석 되면요. 요거 딱 일주일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차원계 가가지고요. 우리 후손이요. 우리 제자가요. 작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. 내 질량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고 등급수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좀 이롭게 하고 또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더 힘을 좀 실어가지고 이 내가 제자를 도울 수 있는 원력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7월 7석 날 일어나는 거라. 그러면 서인들이 받아오는 조상 서인들이 차원계 가가지고 신계 가가지고 이 원력을 받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다음 해 그죠? 내가 어떤 에너지, 어떤 목을 가지고 내 제자를 갖다가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느냐. 그 원력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거죠. 이 원력을 충분히 받아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. 근데 제자가 공부한 것도 없고, 사람을 이렇게 한 것도 없고,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한 것도 없는데, 내가 신이, 그죠? 우상세인이 차원계 가지고 내가 원력을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느냐.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신이 당당히가 청계가지고 우리 제자가 저번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질량이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그 좀 원력을 좀 달라 하면요. 조상 서인들 어떻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히 가가지고 그 원력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. 근데 내 제자가, 내 후손이 뭔가 노력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. 값어치가 없는데 7월 7일 날 됐다 해가지고 좀 차원계 가가지고 우리 제자한테 좀 원력을 좀 주십시오 하면 신계에서 뭐라 하냐면 네가 그 제자가 그 원력을 받을 수 있는 성분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갖다 대라 하면 명분 될 게 없으면요. 신도 어떻게 차원계 가가지고 어깨에 힘을 못 줘. 그래서 갖다 받아올 그게 원력이 없다니까. 그래서 후손이, 그죠? 제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질량을 갖춰가지고 이 품계가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럼 내 질량이 좋아지고 내 품계가 올라간 만큼 정확하게 나하고 동참하고 있는 우리 조상 서인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그 공덕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조상 서인들도 어떻게 품계가 올라가고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다음에 윤회할 수 있는 그 중청계를 간다든지 아니면 공부하러 간다든지 그렇게 좋은 어떻게 성불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성불, 조상 서인들 성불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? 자기네들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절대 없어. 제자가 후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해 마무리 잘 해가지고 사회 노력하고 내 전략을 획정하신 게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그 공로로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어떻게 차원계에 만약 하천계에 있다 그러면 중천계에 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. 중천계에 가 있으면 중천계에도 어떻게 3천 뭐 9천 대천 해가지고 엄청난 층이 있거든. 그러면 각자 어떻게 윤회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단계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. 근데 하천계에도 못 간 조상들도 있잖아요. 근데 제자가 열심히 공부해 신량이 좋아졌네. 그럼 신량이 좋아진 만큼 그 공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떠드는 구신들이라도 조상 구신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죠? 이 구두신도 어떻게 차원을 넘어갈 수 있는 거라. 어떻게? 이 지상에 머무는 게 아니고 저기 어떻게 하천계에 갈 수 있는 거죠. 또 하천계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어떻게 또 노력하면서 또 후손을 돕고 제자를 도우면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으니까 또 제자가 어떻게 그만이 또 신량이 좋아진 만큼 또 사회에 뭔가 노력한 만큼 또 차원계를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그게 바로 뭐냐면 또 중천계에 또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중천계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어떻게 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노력하면서 갖추면서 또 지상에 어떻게 후손들한테 또 힘을 뺏으면서 엄청나게 또 노력하는 거지.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? 집착과 한이 소멸되면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좋은 육신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상에 윤회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내가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조상 서인들이 해탈하고 성불 받을 수 있고 그 공로로 해가지고 업이 소멸되게 만드는 것은 후손이 제자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7량을 갖추는 게 그게 바로 답이에요. 왜? 제자가 7량이 좋아진 만큼 조상 서인들 정확하게 그 공답을 있게끔 돼 있거든. 그래서 후손 하나 어떻게 제자 하나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 조상 서인들이라. 그죠? 그래서 7월 7석을 맞이해가지고 내가 한마디 법문을 좀 줬는데 한해 뭐 하면 되는 거야? 열심히 내 모자란 신량을 갖춰가지고 한뜸이라도 어떻게 내가 깨치고 한뜸이라도 내 앞에 오는 사람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루게 한다 그러면 그 공답은 어떻게 자연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선물을 주게끔 돼야 되죠. 그게 바로 7월 7석이에요. 7월 7석 날에 절대 바라면 안 돼. 왜? 바란다는 것은 네 신량으로서 네가 사회에 행한 게 없으면서 네 욕심으로 7월 7석 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에너지가 충만하다 했으니까 하늘이 나한테 뭐 주지 않을까? 받으려면 자연스럽게 오게끔 돼 있어. 왜? 네 질량이 좋아지고 한때면 사람을 이렇게 한게 있다라면 그 선물은 그 공답을 정확하게 네가 다 받게 돼 있어. 네만 받는 자, 네 조상 서인들, 네 주려 있는 5천 년 동안 네가 희생한 조상 서인들이 전부 다 그 공답을 가지고 있게끔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전부 다 해탈하는 거야.
7월 7석에 하늘 문이 열리고 뭐 에너지가 좀 돼가지고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그 기간 동안 앉아가지고 뭔가 뭐 뭔가를 바라고 원한다는 거는 기복이라고 그랬죠. 기복이죠. 그래서 한마디로 답을 드리는 게 7월 7일 날에 하늘의 에너지가 충만하다 하니까 전부 다 되게 무속인도 그렇고 전부 다 어디 가서 뭐 하늘을 물리고 두드리고 기복하고 있어요. 이런 날 되면요. 뭐 절이고 교회고 안에 어디 도파이고 안에 엄청나게 좀 더 모여서 멍덩이 쳐들고 또 기도하고 기복하고 있을 거야. 근데 네가 그 자연 인연과 어떤 환경을 성분은 자연적으로 오게끔 돼 있는데 네가 그 전에 오늘 7월 7석을 맞이하기 전에 그 전에 네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고 한뜸이라도 네 영혼의 신량을 평창시키는 데 노력한 게 있어야지만이 네가 신량이 좋아지고 한뜸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한 그 공답으로 나도 어떻게 품계가 높아지고 내 조상사인들도 전부 다 어떻게 차원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성부는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공부한 신량이었고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한 게 없는데 내가 7월 7일 때 돼가지고 하늘에 어떻게 고기 쳐들고 내가 지금 7월 7일이니까 나한테 좀 어떻게 성부를 주십사라고 기복을 하고 있으면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한 대씩 맞게 돼 있어. 그래서 내가 7월 7일을 정확하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. 네가 그 전에 7월 7일을 맞이하기 전에 네가 노력한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하면 네한테 성부를 0.1mm도 안 주는 게 바로 2013년도 1월 1일 부천시대에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. 과거에는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고 무식하고 그죠? 신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엉덩이 쳐들고 하늘에 대해서 기복을 하더라도 또 나무 밑에서 물항을 떠넣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빌더라도 자연이 정확히 너희들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장 중에 있는 그죠? 이 자식들을 갖다가 그냥 빌고 있어도 어떻게 좀 다 성불 다 주고 다 도와줄 때가 있었어요. 그럴 때는 진화 발전할 때 진행 중일 때 그런 거고 2012년 12월 21일 동시까지 그죠? 이때까지는 뭐냐면 진행 중이었어. 완성이 된 게 아니라니까. 그럼 언제 완성이 됐냐면 2013년 1월 1일부터요. 부천시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진화가 다 끝났고 성장이 다 끝났고 발전이 다 끝난 거야. 그러면 2012년 12월 20일 동시까지 뭐예요? 이때까지 전부 다 자연계에서 뭐라고 보냐면 진행 중이었다. 성장 중이었다.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뭐냐면 모습을 다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 헤매고 방황하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자연의 모든 걸 다 들어줬어요. 옛날에 저 뭐 칠십 대면 팔공산에 많이 갔을 거예요. 팔공산에 가빠이 가가지고 그죠? 성불 달라고 그죠? 좀 기부하고 있으면 우리 여분이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좀 좋은 데 보내주시고 남편이 사업하는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고 오방을 다 빌어도요 다 들어줬어요. 왜? 대신들이 거기 있었거든. 그럼 그게 언제까지냐면 정확히 2012년 12월 21일까지 왜 그때까지가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 중이고 성장 중이었기 때문에 자연이 전부 이렇게 기복을 하더라도 다 들어줬다니까. 근데 2013년 1월 1일 후천시대 돼가지고 이제 성장이 다 끝났고 진행이 다 끝냈어요. 그 지금 저기 파공산 가빠이 가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기복을 하고 있으면 자연에서 들어주느냐 0.1mm도 안 들어주게 돼 있어요. 못 들어줘. 만약 그거 다 들어주는 대신이 있다 그러면 그 대신부터 먼저 잡혀가. 그게 바로 정확하게 후천시대예요. 왜 이런 말을 하냐? 7월 7일 때면 하늘에 물이 열리고 에너지가 충만하다니까 전부 다 어떻게 신의 제자들이 전부 어디 가서 또 기복을 또 하고 있을 거거든. 두드리면서. 근데 그런다고 나한테 성불이 오느냐? 내가 정확하게 멘토가 뭐냐면 자연이 후천 시대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발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불 주는 것은 역적입니다 없어요. 그렇게 성불 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부터 먼저 잡혀가지고 철퇴를 맞게끔 되기 때문에 신들이 그렇게 작업을 못해. 옛날에요.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곰탕집을 해요. 곰탕집을 하는데 다른 집에는 손님이 없는데 이 집에는 곰탕집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. 돈을 세할릴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포도로 다 담았다니까 그냥 은행에 갖다 주면요. 그냥 맡겨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뭐 얼마 땡가먹든 말든가 은행 직원이 다 그냥 계산해가지고 그냥 뭐 통장 얼마 나왔습니다 딱 처리했어. 왜? 그 당시에는 업대신들이 전부 다 활동을 해가지고 손님을 갖다 힛발이라 하죠. 그죠? 손님을 갖다 끌고 오는데 기가 막혀. 업대신도 그렇고 그 조상 스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와가지고 우리 제자가 어떻게 이 집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전부 다 어떻게 작업을 다 들어갔던 거라. 길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힛바리 작업해가지고 저게 왜 왠지 그 곰탕을 먹고 싶어. 왠지 모르게 땡기면 저 가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곰탕 한 그릇 먹어야 돼. 왜 신들이 다 작업했다. 우리 나이트를 그렇게 하면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. 힛바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. 옛날에 그죠? 80년대, 90년대 가면은 나이 온다고 막 부킹 좋고 서비스 좋고 맥주 서비스 이래가지고 막 작업을 하거든. 그럼 신들도 작업을 안 했느냐? 정확하게 신들도 되게 똑같이 그렇게 작업해가지고 우리 제자가 지금 이 곰탕집을 운영하니까 이 곰탕집 어쩌니까 대박나도록 하기 위해서 신들이 엄청나게 작업한 거야. 그때 누구 왔냐면 전부 다 업대 신들하고 그 다음에 조상 스님들이 전부 다 그 작업을 했던 거야.
그래서 굉장히 이게 잘 됐던 거죠. 근데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 선조시대. 왜? 제자가 성장하고 지금 곰탕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뭔가 바른 답을 낼 때가 아니거든. 그러면은 제자가 열심히 지금 곰탕집에 가 돈을 많이 벌고 손님한테 음식 맛나게 해주는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라. 그래서 옛날에 그 서인들이 그러잖아요. 불렀다가 뭐라 해보면은 왜 다른 집은 장사 안 되는데 당신 집은 장사가 잘 돼야 되냐 하라면 명분을 대라. 장사가 잘 할 수 있는 명분을 대라고 하면은요. 그때 신들이 뭐랬냐면 우리 제자는 요리 솜씨가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음식 만드는 데 최고다고. 공탕집 하나는 끝내주는 거야. 맛을 잘 낸다 이거죠. 그러면은 그 맛난 거 먹고 그 맛난 음식을 먹고 인생을 바르게 가는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신들이 대답을 못 하거든. 왜? 곰탕의 음식은 맛있는데 음식은 뭐 하는 거에 상대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음식을 맛을 줬다는 것은 상대의 입맛을 좀 좋게 만든 것 뿐이지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. 근데 신들이 뭐라고 명분되냐면 우리 제자가 곰탕집에 가서 사람을 만난 거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좋게 만들었다는 거야. 그 좋게 만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. 그냥 곰탕 잘 만들어가지고 음식 맛있게 먹었는 거라. 그럼 뭐 요리 좀 자랑하면서 요리 뽐내면서 사람들한테 이롭게 한 게 아니고 음식맛 좋게 입맛 좀 좋게 만드는 게 이걸 갖다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옛날 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라. 그럼 신도 신랑이 그만하고 그죠? 그럼 곰탕집 운영한 제자도 신랑이 그만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 잘 만들어가 사람을 갖다가 배불리 잘 먹이고 맛 좋게 만들면 이게 최고의 어떻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던 시대가 바로 선천시대예요. 그래서 나중에 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라. 아, 아니었구나. 이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내 앞에 오게 하는 이게 하나의 방편이고 맛이 음식이 좋아야지. 곰탕이 맛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내 앞에 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 앞에 왔을 때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소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려운 거 있으면 잘 풀어주고 이 사람들이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못하고 뭐냐면 제자가 뭐예요? 음식 자랑, 곰탕 맛있다고 이것만 뽐내고 있었던 거라. 그럼 이제 그 대신들이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? 명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신들이 전부 다 어디 갔냐면 차원계 다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야. 업대신이든 무슨 허공대신이든 무슨 대신이든 간에 전부 다 차원계 공부하러 들어가는 이유가 명분이 정확하지 않다. 그죠? 자연은 명분을 물어보잖아요. 그죠? 그 신들한테 명분을 물어봐도 입맛 좋게 하는 거는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. 그래서 신들이 다 들어간 거라. 그래서 후천시대는 뭐 하냐면 새로운 진리, 이 교육이 나와가지고 자연의 근본법도 이걸 장착해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법을 지금 배워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먼저 내가 사람을 이렇게 하려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지만 내 앞에 사람을 좀 어떻게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내 신량이 좋아야 돼. 그래서 자연의 7월 7석 되면 승부를 주는 게 딱 두 가지예요. 네 영혼의 신량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등급수가 좋아지면 정확하게 어떻게 그 승부를 갖다가 조상 선생님들이 다 있게끔 돼 있어요. 그리고 이 신량을 가지고 이 갖춘 힘을 가지고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인류를 갖다 이롭게 한다 그러면 그 공답은 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. 이거는 이타행 정도가 아니고 이간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을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럼 그 성불도 내가 다 받게끔 돼 있어요.